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커다란 음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떡갈비 다들 좋아하시나요? 떡갈비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고기라서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떡갈비를 만들어 볼 건데 떡갈비를 엄청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제 얼굴을 가릴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 큰 특사이즈 떡갈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 돼지고기, 당근, 양파, 양념장, 설탕, 참기름, 간마늘, 깨, 간장, 후추. 먼저 양파를 다져줄게요. 당근도 다져주고 파 있잖아요, 그 윗부분 초록색깔 있으면은 그것도 쓰세요. 저는 집에 파가 없어서 당근하고 양파만 넣을게요. 제가 재료 소개할 때 깜빡했는데 떡을 떡갈비에 전 넣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떡은 물에 좀 불려놨거든요. 미리 불려놓은 떡을, 이게 떡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떡도 이렇게 잘게 다져줬고요. 볼에 간 고기를 넣고 이제 계량해뒀던 모든 양념장,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원래 떡갈비는 소고기로 많이 하는데 저는 돼지고기만 샀습니다. 돼지고기를 두 가지 종류를 샀거든요. 앞다리하고 그 다음에 등심, 이렇게 해가지고 반절씩 써가지고 갈았어요. 양념이 다 섞였으면은 이제 떡하고 야채, 파 파란 색깔 있으면 꼭 넣으세요. 그래야 색깔이 좀 이쁘거든요. 떡갈비는 많이 치대주면 치대줄수록 좋아요. 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찰기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도마에 랩을 둘렀거든요. 그 위에 기름칠을 약간만 해주고 고기를 넣고 이제 모양을 잡아주세요. 네모나게 하는 게 이쁘겠죠? 여기서 팁! 떡갈비 이거 두께가, 이걸 최대한 좀 얇게 해줘야 돼요. 다른 지적도 많더라고요. 얇게가 아니라 얇게라고. 네, 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게 구워지면서 이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은 넓게 펴졌던 게 이렇게 작아지고 이제 좀 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모양을 잡아줄 때는 좀 얇게 펴줘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면은 이따가 여기서 조금 더 작아지면서 살짝 두꺼워져요. 또 손바닥을 쫙 해가지고 판을 뒤집어주세요. 판을 뒤집고 다시 이렇게, 얘가 아까 많이 치대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안 떨어지고 쫙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대주는 게 좋겠죠? 이제 팬에 조심히 고기를 올려주고 불은 중불이나 약불에서 하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뚜껑이 닫혀야 이제 속까지 익어요. 얘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뒤집어 줄게요. 이 큰 거를 어떻게 뒤집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짠짜잔, 저는 이렇게 양면펜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뒤집습니다. 이러고 또 계속 익혀줄게요. 짠! 이제 한 10분 정도 약불에서 구웠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제 육즙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 뚜껑을 다시 닫고 약불에서 구웠던 걸 중불로 이제 구워줄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졸여지면은 이제 소스가 막 걸쭉하게 돼요. 약간 함박스테이크 소스처럼 간장 소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 소량을
부어주고요. 다시 뚜껑을 덮어요. 짠! 아까 물 부어놓은 것도 거기다 쫄고 이렇게 색깔도 완벽하게 나면 끝입니다. 짠! 엄청 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뜯어 먹을게요. 지금 두 입을 먹었는데 아직도 제 얼굴보다 큽니다. 와,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몇 입을 베어 먹어도 제 얼굴보다 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좋은 거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얘가 부드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떡이 씹히면서 떡의 그 쫄깃쫄깃함과 고기의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이 짭조름한 맛까지 해서 뭔가 궁중떡볶이 있잖아요. 간장으로 만드는 그 떡볶이에 이제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간장떡볶이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대왕으로 만들어본 벽돌 대왕 떡갈비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